어? 아! 아! 공속정보! 아! 아! 아, 좋은 아침. 분명히 주무셨어요? 그래, 마리도 잘 잤니? 어제 새벽에 리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던데? 밤새 게임하나? 아휴, 한 소리 해야지. 요 녀석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. 아휴. 어? 저도 들었어요. 밤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던데? 애가 점점 이상해져. 아, 리아야! 내려와! 밥 먹고 학교 가야지! 리아야! 리아야? 어? 엄마. 땀이 왜 그래? 누구랑 싸웠니? 이거 좀 보세요. 충치인가? 저 아니에요. 천하갑니까? 제 옆을 좀 보세요. 장충동 왕족 발보쌈! 어머!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빨이 아파요. 리아야, 설마 저 치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? 아우, 나 충치인가? 아니, 아, 그런 게 아니라 리아는 사랑니가 났단다? 사랑니? 그게 뭔데요? 전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! 그게 아니라 그 이빨이 나는 거야. 그래서 아픈 거야. 아, 그래요? 그럼 좀 이따가 안 아파지는 거죠? 아이, 괜히 쫄았네. 아, 치과에 가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. 아, 그게요. 뽑아야 돼. 네? 걔는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칫솔질도 안 먹고 그래서 뽑는 게 나아. 내일 치과 예약해놓을까? 내일 갈까? 으악! 싫어요, 싫어! 엄마 바보야! 치과 안 갈 거라고요! 어, 리아! 그럼 뽑지 마! 정말요? 아, 뽑기 싫으면 안 뽑으면 되지. 근데 뭐, 아프면 말해. 치과 바로 같이 가줄 테니까. 아니요, 저는 안 가요. 에? 좀 참으면 익숙해지겠죠, 뭐. 엄마 알잖아요. 에?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. 저 벌써 적응했다고요. 뭐 얼마나 갈지려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밥이나 먹으려. 아, 네.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, 아들. 랍스타. 이건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요. 저 별로 배가 안 고파졌어요. 아, 그래? 그럼 먹지 마. 잘 먹었습니다. 예. 맛있겠다, 랍스타. 근데 여보, 지금 치과를 그냥 들어가지 그래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다 인생이라는 게 본인이 선택하는 법도 알아야 돼. 근데 이 랍스타 맛있겠다. 야, 먹어볼까? 어차피 금방 치과 가게 돼 있다고요. 야, 이거 이빨 깨지겠는데? 녀석. 엄청나게 까부는구만. 그래, 엄청 아프네. 이럴 때일수록 양치질을 자주 해줘야 돼. 치카 좀 괜찮은 것 같은걸? 치과는 안 가도 되겠어? 야, 이제 슬슬 나오지 그래.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? 그럴까? 너 때문에 나도 아프잖아. 적당히 하란 말이야. 이거 웬일 탓해? 아니, 너가 제대로 안 나니까 어금니 나까지 아픈 거 아니야.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부었잖아. 오빠는 늘 그런 식이야. 콱! 누워버릴게! 이렇게! 밀지 마. 미안해. 일어나. 내가 잘못했어. 이렇게 막 휘저어버릴 거야, 엄마. 공수정보. 야, 리아가 지금 아프대잖아. 다시 일어나. 난 몰라. 갓등양군 오빠. 오빠가 제일 싫어.
청동원! 아! 아, 리아야, 괜찮아? 아, 엄마 치과 가요! 아! 아이, 진작 그럴 것이지! 아이, 가자! 아! 아이, 빨리 나와! 사랑이군요. 네, 아무래도 뽑는 게 좋겠죠? 아유, 아무래도 이 사랑니가 리아의 어금니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그 어금니도 썩을 가능성이 있습죠. 아이, 이건 뽑는 게 맞습니다. 아, 역시 의사 선생님 많이 아픈가요? 요즘은 마취가 잘 되어 있어서 별로 안 아프단다. 일단 저기 누워보렴. 그럼 이 할애비가 당장 뽑아줄 테니 말이다. 바로요? 그럼 바로 뽑아야지. 치과는 처음 마셔요? 예. 아, 그러면 마취할게요. 가만히 있어 보세요. 혓바닥이 잘 안 움직여질 거예요. 휴. 그래, 어디 한번 보자. 아... 오, 이 녀석 보게나. 아... 금일이 이 나쁜 놈 왜 까불었어? 넌 뭐냐? 나 뽑을라 그러지. 뽑아봐라. 뽑아봐. 이 녀석 좀 보게. 엄청난 녀석이구만. 내 치과 경력 25년. 이런 별종은 처음 보는군. 역시 사랑니야. 매번 새로움을 준다니까. 어이, 김 변호사. 네? 그거 꺼놔. 아, 이거요? 자, 시작해보자고. 김 변호사, 꽉 잡아. 좋았어, 준비됐다, 가봐. 이렇게 뽑힐 순 없다. 건강아. 감히 나에게 도하잖아. 나 최강 가격 해주마냥 히야 필살 이빨 죽이기.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. 아, 선생님, 리아가 끝났냐고 물어보네요. 아야, 아, 예. 잘 끝났습니다. 녀석 꽤나 강력하더군요. 아, 이제 치과에 안 와도 되냐고 묻네요. 아, 예. 그건 안 되죠. 또 와야 될 것 같은데. 왜 다시 와야 되냐고 라는데요. 충치가 있어서냐는데? 아, 충치는 없고요. 아시잖아요. 그럼 왜? 사랑니 이제 한 개 뽑았잖아요. 세 개 남았어요. 이거 보세요. 사랑 좋아요. 안녕.